현재는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다.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네네. 좀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주식장에 나쁘진 않다. 다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죠. 우리는 지금 대표적으로 에 대한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. 경기가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 가치주 비중을 제법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. 부부장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오늘도 좀 부부장님이 좀 네. 힘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시청자분에 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그 증시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. 네. 네. 자,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네. 물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막판에 상당히 빠르게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.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SLR Ratio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장 가능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돌리긴 했는데 네네.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. 네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아직까지는 확신에 찬 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. 계속 이벤트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4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네.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번에 3월 21일 날 만기 있을 때까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. 또 그 이후에도 1사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네네.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어느 정도 워낙 세게 땡겼기 때문에 네네. 상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기간 조정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현재는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너무 이 단기적인 요소 가지고 신경을 쓰지 마셔야 되는 게 SLR이라는 네네. 것은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측정을 할 때 이제 국채를 샀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비중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. 네네.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계 은행들의 티어 1 캐피탈 레이쇼라고 해서 네네. 자기자본 비율은 15.3%나 됩니다.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2010년에는 11%밖에 안 됐었고요. 네네.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8%가 깨질 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장 자체 유동성은 정말 풍부하다. 네네. 그리고 또 펀디멘탈이 좋아지면 그 유동성이 이제 상승 베팅, 상승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.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시쇼크다 해서 컨테이너 쇼크다 해서 최근에 그 네. 스웨즈 운하의 그 문제 네. 이런 것이 보통 테리스크라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거에 아까 유 부부장께서 너무 염두질 필요 없다.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건 이제 단기적인 요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네네. 뭐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죠? 네네. 이런 이벤트가 터질지. 네네.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. 네네. 당연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네네. 나타내게 됩니다. 특히 이 석유 물동량, 네네. 뭐 천연가스 물동량에 네네.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글로벌 물동량이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게 전체 뭐 한 13%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다. 그래서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$50 중반에서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$61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은 어떤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클을 놓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, 즉 이 비용의 증가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벌써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. 네네. 즉
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거의 1.7%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안정을 찾아서 뭐 1.6%대이니까 이제는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 부분은 이미 벌써 반영이 많이 됐고 앞으로는 정말 어느 정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지를 판단하시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좀 천천히 올라갈 거다.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주식시장에 나쁘진 않다. 너무 이 이벤트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. 우리도 뭐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는 마진컬 문제, 블록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요거 좀 관련해서 사실 그 블록딜이 뭔지 마진컬이 뭔지 요걸 좀 부부장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시니까 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뭐 제가 헤지펀드 운영을 해봐서 그 이게 이제 헤지펀드라고 하면 상당히 레버리지를 자주 써요. 뭐 롱숏을 하기 때문에 롱숏을 하거나 뭐 매크로 전략을 짜거나 하지만 어쨌든 기본 투자금이 있으면 이거에 이제 두 배, 세 배, 뭐 정말 많이 쓰시는 좀 공격적인 분들은 다섯 배까지도 쓰십니다. 그래서 방법은 종목을 매도를 하시면 현금이 생기잖아요. 그걸 가지고 또다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배까지 가능하고요. 또 여기서 외국계 은행들이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또 해주죠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벤트가 터졌던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티격태격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. 뭐 중국 인터넷 기업들 ADR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몇 달간 사이에 뭐 최소 18% 많이는 3분의 1 또 어떤 종목도 보니까 뭐 거의 50%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롱 포지션을 잡으셨던 어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을 당하게 된 거죠. 만약에 레버리지를 썼으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30% 빠졌는데 레버리지가 300%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물량이 매도가 나온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에 이제 블락 딜이 나오면서 종목 중에서 또 뭐 비아캄이라든지 디스커버리 이쪽은 이제 통신 쪽인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27% 가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블락딜을 하는 거죠. 근데 왜냐하면 그날 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에 대한 손실난 부분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그 운용하는 펀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지만 다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죠. 왜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.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았습니다. 뭐 일시적으로 포르쉐라 뭐 이런 자동차 업체의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숏스퀴즈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어떤 이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면 중국 시장이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. 펀디멘탈 쪽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문제가 있는 섹터도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 섹터들도 있으니까 특히 글로벌 내수시장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절반 이상이고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 기업이다면 그게 중국에 상장이 돼 있던 미국에 상장이 돼 있던 그 회사의 펀디멘탈은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럴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좋은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가장 글로벌 대장 종목들.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은 IT, 바이오 뭐 이런 쪽이 대장이죠. 중국으로 따지면 신재생 에너지, 돼지고기, 뭐 AI, 5G 뭐 이런 쪽이 미국보다 더 낫죠.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자, 누가 1등인지를 잘 보시고 적어도 1, 2등을 투자하셔야지 뭐 5, 6등을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걸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그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유한타증권에서 요새 화제를 부르고 있는 유 본부장님 운영하시는 이런 그 글로벌 자산 레버 카운터 아니겠습니까?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한 500억 이상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
신재생 에너지,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. 네. 그만큼 이 세 개 업종은 성장주이기도 하고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장기 성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펀디멘탈이 정말 망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, 뭐 특히 중소형 가치주 이런 쪽에 또 비중을 제법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. 또 최근에 계속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업종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산업재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이런 두 개의 업종은 과거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 주기에 그 후 1년 동안에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ETF라든지 종목을 좀 많이 뽑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유 본부장님과 좋은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